가파르게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담았습니다. 1961년 박정희 정부는 쌀과 보리, 연탄과 비료 등 생필품에 대한 가격 통제에 나섰고 한국전쟁 이후 크게 오르내리던 물가는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물가는 다시 상승해 1963년 21%, 1964년 30%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즘 연말 연초에 걸쳐 시중의 일부 물가가 약간 오르게 되자 정부에서는 긴급하게 물가 대책을 세워 과감하게 이를 서두르고 있어.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나타난 개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1960년대는 사회 기반 시설을 마련하면서 수입인으로 달러와 수요는 폭증했지만 원조는 줄어들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을 엄격히 통제하자 수입 상품 물가가 무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흉자까지 겹치면서 식량 파동이 일어나 물가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그 농작이 흉작이기 때문에 농산물 그 수확량이 줄기 때문에 이걸 또 걱정해서 물가가 오른 것 같습니다. 물가 안정은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민심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바. 그리하여 정부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물가 안정 대책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물동 협약을 수립해서 부족되는 물자는 곧 이것을 보충 공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부터 해외 원조, 경제 개발, 1, 2차 석유 파동, 금융 위기까지 돌아보면 우리 역사의 변곡점마다 물가가 출렁거렸고 이를 안정시키는 것은 경제 정책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